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냥 사실이 바로 진실이지. 사실이면 진실 아니야? 진실이면 사실이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의 그 차이를 모르고 살 때, 이게 참, 참, 이게 한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술을 참 좋아했어요. 뭐, 대학교 때도 물론 좋아했고, 하여튼, 담배는 못 피웠는데, 담배는 안 피워줘요. 자꾸 뭐, 입안이 끈적끈적해지고, 술은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술이 땡겨요. 땡겨가지고, 우리 삼촌 댁에 가면, 청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벽장 속에 놔놓고, 이제 그 삼촌이 가끔 마시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보고, 삼촌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그거를, 좀 술을 좀 훔쳐와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조금씩 따르면 그게 참 그렇게 맛있어요. 송이 삼겹살처럼 맛있었어. 어젯밤에 송이가 준 캐러멜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세 개나 먹었어, 세 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쟤하고 이제 술 같이 먹던 참 친한 친구가 미국에 이제 저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술 먹고 이제 담배도 많이 피워.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담배는 우리 의사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나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담배 가능하면 끊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탁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좀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탁 피워 물더니 깊이 들이쉬고 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다가 뿜어서 야 상구야 나는 담배 없으면 살 맛 없는 사람이야.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담배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참 괴롭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으면 무슨 맛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절대로 안 끊을 거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담배 얘기는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오케이 미안하다. 담배 얘기 이제 안 할게.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 친구 이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다 피웠어. 다 피워가지고 이제 꽁초를 재떨이에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혼자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친구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속에 두 다른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절대 안 끊을 거야. 그러는 나가 있고 또 어떻게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 인간 속에 두 다른 나, 그 두 다른 나가 전혀 상반돼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나가 있고 담배 나는 절대 안 끊어. 담배 이거 없으면 살 맛 없어.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응. 어떻게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두 상반된 나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었어. 뭐가 기억났냐면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꼭 변해야지. 나는 웃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집에 가서 막상 웃는 연습을 해보니까, 어떻게? 그 내 속에, 나는 변할 거야. 난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상구를, 변하고 싶어 하는 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 우리 친구는 담배 끊고 싶어 하는 나도 있고, 담배 절대 나는 안 끊어라는 나가 같이 동시에 그 한 인간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 한 사람 속에 전혀 두 다른 서로 반대되는 나,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그래요. 그런 자아가 서로 공존, 같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 그렇죠. 그게 우리들을 지배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법은 뭐예요? 뇌파를 지배했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과 뭐예요? 악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서로 상반되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은 뭐예요? 성령은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도 끊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말씀을 수긍해.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러나 또 악령이 얘기하면 뭐예요? 야, 나보고 담배 얘기하고만 해.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어. 그러면 그 두 나 중에 어느 나가 진짜 나요? 그 두 나 중에 두 완전히 상반되는 두 나를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둘 다 진짜일 수는 없잖아. 왜 서로 반대되는데? 그렇죠? 둘 다 진짜일 수는 없어. 자, 강의를 쫙 들어보면, 아,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전혀 이론에 맞지가 않구나. 그렇죠? 이론에 안 맞아요. 암세포를 죽이면서 내 면역력,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내 몸을 구성하는 건강한 정상세포까지도 죽이는데 특히 이 T세포를 항암제는 너무 잘 죽여. 암세포 죽이는 것보다 T세포 죽이는 그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받은 어떤 결과 암이 푹 줄었다 라는 거를 내가 체험을 해도 암이 줄어드는 동안에 모두 약화돼 버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벗어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악령은 나를 어떻게 모순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강제로. 그러나 성령은 내 선택을 존중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벗어나기는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러나 악령을 벗어나려면 그토록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은 담배를 끊긴 끊어야지 이라는 생각은 그 뜻은 그것은 무엇의 뜻이요? 생명적 뜻이지. 그 생명적 뜻은 성령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령이 준 뜻은 뭐예요? 절대 안 끊어. 자, 이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성령을 선택하려면 선택을 궁극적으로 성령을 선택해야 돼. 왜? 성령은 그 인간을, 그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악령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생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선택하려면 이 악령을 거부를 해야 된대. 이 악령이 호락호락하게 나를 그냥 쉽게 놔주지를 않는 거야. 왜? 악령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과 진실로 돌아가서 나는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일까? 우리가 그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 그건 진실일 수가 없어요. 왜? 왜? 왜 그게 진실일 수가 없어? 그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왜 그래? 왜 진실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확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건 사실은 돼. 정말 진실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라야 그것이 나에게 진실이 될 자격이 있어.
가치가 있어. 나를 죽이는 것은 무슨, 그건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건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별할 때 그 구별의 경계선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리는 쪽은 진실이고 나를 죽이는 쪽은 뭐예요? 사실에 불과해. 그래서 이상구는 자기를 그 어릴 때 생각하기를 나는 웃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다 사실이요. 그러나 그 사실의 이상구는, 그 당시의 이상구는 완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은 이상구요? 악령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참 사랑,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부반장으로 임명을 하신 그 정성이 고마워서, 맞아. 그 사랑을 느끼고 변해야지. 그때 이제 성령이 변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도 내 혼자서 변해야 되긴 돼 했는데, 나를 그 변하도록 노력할 만한 만큼, 노력을 시도할 만큼 어떤 힘이 주어지지가 않았다. 그때 그, 자, 그러면 변화해 보자. 내가 노력해 보자. 라는 힘을 주신 분이 그 담임 선생님이었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드디어 내가 나도 성령이 들어오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결국 그 성령이 들어와야만 이상구의 진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본래 나의 모습, 그 진실의 이상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은 악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억압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그것은 진실의 나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그동안의 악령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친구가 난 담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고기 없으면 살 맛이 없어. 그거는 알고 보면 사실의 나지 절대로 진실의 나가 아니다. 진실의 나, 성령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발견 못했던 나야. 진실의 나.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의 나는 성령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해준 나다?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또는 성경에서는 사실의 나를 옛 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나를 무슨 나라고 부르냐면 새 나, 참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예,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드셨어. 예. 이래서 우리는 다 내 자신은 스스로 변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변했든 이쪽으로 변했든 저쪽으로 변했든 간에 그것은 영들의 힘으로
변한 것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한번 밝은 사람이 돼보자라고 막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밝아졌네. 그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이 도와줬어. 그래서 된 거지. 나는 내 혼자 노력으로 나는 이렇게 됐다. 그렇게 내 혼자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와서 도와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줬는데 나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 에너지가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마인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과 마그네트 영어로는 마그네트는 자석입니다. 자석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자석도 우리 뇌에다가 뭐를 줄 수 있어요? 전자파예요. 자기파. 그 에너지입니다. 전기하고 같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도 아직도 하긴 할 거예요. 그 정신과에서 사용한 전기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4학년 때 정신과에 이제 실습을 나간 거예요. 보니까 어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참 잘 생긴 어떤 중년 여성이 입원을 했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우울증 심하면 밥 못 먹어. 잠도 못 자고. 왜? 모든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 밥 먹어봐야 밥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 못 먹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요즘은 이 혈관 주사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해. 이러다 죽겠어요. 그 아침에 이제 회진을 돌 때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러다 죽겠네. 아무래도 전기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덩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여자를 끌고 전기 치료실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따라가서 야 오늘 전기 치료하는 거 구경하겠구나. 그런데 그때는 다 묶었어요. 이렇게 발도 묶고 이제 손발 다 묶고 이제 이 침대 다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전기를 양쪽에다가 해서 착 스위치를 누르니까 전기가 굉장히 강한 전기였던 거예요. 사람이 경련 막 이렇게 되니 그다음에 이제 탁 깨니까 하고 정신 없어요. 의식이 없어져.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아침에 했는데 오후 한 시쯤 돼 가지고 깨나는 거예요. 깨나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변했어. 밥 달래. 밥못 먹던 사람이 밥을 달라고. 그밥 먹고 나더니 저보고 탁구 치재요. 와, 제가 너무 충격을 놀랬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냐면, 근데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 다 꺼진 거야. 그 꺼진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혀서 꺼졌어. 왜 기가 막혔냐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며느리가 아들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 또 하나, 뭐예요? 구해서, 라도. 그게, 그 당시 시어머니가 그랬어. 요새는 뭐,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시어머님한테 이제 꼼짝 못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합시다 그래 버린 거야.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예? 시어머니도 밉고, 또 뭐예요? 남편도 있고, 이게 딸만 둘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참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밉죠. 시어머니 밉죠. 또 여자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저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막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너무 밉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전기 치료를 했더니 이제 전기 충격 자극이 가서 유전자가 찔끔 켜졌던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제 이 자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기 치료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피해가 커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그 전기 치료를 처음 봤으니까, 와, 저는 신기해 죽겠어. 이 전기 치료 한 방에 사람이 변했어. 밥도 먹고, 탁구도 치고 싶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성령이, 악령이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 자, 그것도 모르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정신과 교수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전기치료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때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거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켜진다는 말은 그럼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한다는 말은 최근에 2000년도 들어와서 생긴 얘기지. 그 몰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전기 충격으로 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한다. 이야,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전기 치료 기계 딱 하나 사가지고 당기면서 찢어주면 다 사람이 변할 거 아니야. 이야, 이제 의사 중 이제 의과대학 4학년 때각 과에 당기면서 실습을 해보니까 뭐 낫는 사람 없어. 뭐 나았다고 그러면서 퇴원해도 또 어떻게? 다시 다 입원하게 돼 있어.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 치료는 한 방에 그냥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난 정신과 의사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탁 가 보니까 다음 날은 조금 어제보다 조금 우울증적으로 간 것 같아. 그건 막 사흘째. 그래서 한 5일, 6일째 되니까 본래대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전기 치료도 뭐예요? 증세 치료에 불과해.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회진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전기 치료. 그 또 더 했어. 더 하니까 또 좋아졌는데 맨 첫 번째 좋아지는 만큼 안 좋아져요. 그러더니 더 빨리 본래대로 돌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한 네 번 했나요? 그 다음에 안 들어. 암 치료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결국 내성이 생기고 안 들어. 그러면서 기억력이 없어져. 네. 그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뇌세포에 그 충격을 가해서 그냥 한번 반짝! 하고는 또 다시 꺼져버려. 왜? 반짝해서 유전자 켜졌는데 또 어떻게? 또 시어머니 생각, 또 남편 생각하면 또 어떻게? 또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서너 번 반복하니까 이제는 효과도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또 실망했네요. 아, 이 현대 의학이란 것은 겉으로만 치료해 주지 속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해줄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 여자가 진짜 나으려면 생기를 받으면 나아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배워서 아는 거고.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이런 강의도 필요하고, 그렇죠. 상당히, 여러분 강의를 듣고 생각하고 이래서 다, 아, 그렇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때 아니에요. 이상구는 아직도 뉴 스타트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의과대학생에 불과해.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치유되는 길. 남편이 찾아오면 돼.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뿅! 하고 켜질 거 아니에요. 당신, 다른 여자 난 안 할 거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들 안 놔도 돼. 반짝반짝 켜지겠죠? 그렇죠? 아,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만 해도 켜져. 사랑으로,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예. 네. 근데 여자들은 유전자 켜져도 또 안 켜지는 척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거를 뭐라 그래? 앙코만, 앙큼하다. 그래. 네. 켜졌는데 안 켜진 척 하면서 여자가 남편한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시어머니는 어떡하냐, 이거지. 시어머니 처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남편 마음만 바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님은 어떡하고? 그때 남편이, 그래서, 나, 호주로
이민 가는 지금 길을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여보! 그러면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별로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진짜 그 남편이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 있다가 마누라 쪽으로 어떻게 돌아온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소. 네. 근데 그런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한 그 강력한 결심을 한 거야. 그 여자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여자를 살릴 수 있어. 그렇죠?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 자, 근데 이제 그 전기 치료가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요즘은 미국에서 이 자기 치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제 아주 첨단적이죠. 이런 자기 조절, 자기 에너지를 조절하고 이거를 이제 또 컴퓨터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를 펄스라고 그래요. 마그네틱 펄스. 그래서 어떤 주기적으로 치칙, 치칙, 탁, 이런 것도 다 조절하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구식 전기처럼 온 뇌에다가 전기를 막 다 넣었는데, 그러 놓으니까 뇌세포가 많이 죽었죠. 근데 이거, 그 뇌세포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컴퓨터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 우울증 환자의 이 뇌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이런 하얀 걸 씌웁니다. 씌워가지고. 왜 씌우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자기 팔을 쏘는 지점을 정해야 돼. 그래서 온 뇌 다 자기 팔을 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해진 지점에서 탁 쏘면,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게 좌석이고, 여기서 나가는 게 자기 파죠. 그, 이게 이제 환자의 뇌고, 여기 눈이고, 코고, 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치료를 받는데, 한 번 받는데 15만원, 뭐 정도, 이렇게 이제 주고 탁 받아요. 받으면, 엔돌핀이 착 유전자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각 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래서 15만 원 주고 이제 나와서 기분 좋아.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마침 가니까 세일을 해. 그래서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돈 벌더라고요. 희한해. 쓰고 와서는 또 벌고 왔다 그래요. 정말 백화점 가서 그 돈 번다는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좀 그 정도로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이 돼 보세요. 예, 그래서 돈 벌었다. 그래서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돈도 벌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 하고 또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도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만들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TV나 좀 보고 자자. 그래서 이제 TV 다 켜놓고 잘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탁 전화기를 받으니까 전화에서 나는 소리가 내다.
네다가 시어머니 별명이 네답니다. 네다. 그 순간에 뭐요? 15만 원 좋게 나왔던 유전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힘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적 힘에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얘기를 결론을 짓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서 자기가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싶대. 저는 뭐 담배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라스베가스 호텔 그 가면 거기는 담배 연기판이에요. 왜? 그 다 호텔 그 1층이 완전히 그 넓은 1층이 다 도박장이니까 들어서 다만 담배 연기가 쫙 해요. 그리고 막 그 땡기고 뭐 딩딩땡땡 딩딩땡 막 뭐 잭팟 해서 와 하고 막 그렇죠. 이제 라스베가스 질책이거든. 그 제가 이제 그 친구 보고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저는 이제 확신하고 그럼 라스베가스보다 네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라스베가스 안 가고 거기 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딘데 가보면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면 안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크, 멋있죠. 예? 여기가 캘리포니아주의 그 요세미테 국립공원. 예? 아 여기는 이 폭포가 이곳저곳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부 브라이달 베일, 신부의 그 베일 폭포라는 폭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공원이에요. 크, 이 폭포는 정말 웅장합니다.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75m. 폭포 길이가 1km가 된다. 그러니,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일로 왔다고. 와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여기가 가고 오고 싶은 곳이야. 저는 이제, 정말 멋있잖아. 이제 폭포를 쳐다보면서 우리 친구는 바로 뒤에 서 있고. 그래서 좀 정신없이 정말 멋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10분 후에 쿡쿡 찔러.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 담배를 피우면서 다 봤으면 빨리 가자요. 그래서 제가 안 좋나? 안 좋아? 그랬더니, 야, 그 뭐 그렇게 좋아? 그래요, 저보고. 그러더니, 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이걸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놀랍고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이면 이거는 심각해.
사실만 본다면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사실만 보고 죽을 뻔했어요. 왜? 사실만 보면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하다가 늙으면 어떻게? 병들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 사실이지. 그런데 그 사실을 저는 인생의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야. 아, 이렇다면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제가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아주 상당히 고상틱한데 그거는 얘기해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살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살을 하되 멋떨어지게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의과대학 그 동기생들이 야 상구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죽으면서도 폼 잡고 싶어. 시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멋있는 데를 골라서 찾은 곳이 양양 낙산사 의상대예요. 그 사진 보니까 멋있더라고. 절벽이 있고 소나무가 쫙 있고. 거기 가서 동해 바다로 뛰어내리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결심을 딱 했어요. 인생이란 게 뭐 결국은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거 안 살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울서 양양 오는 버스도 일주일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버스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양양으로 오는 버스. 그때 버스 타면 뭐 10시간 뭐 이렇게 대관령 막 이거 흙길 자갈길 뭐 형편없는 길이죠. 그렇게 시골마다 서고 뭐 요즘처럼 직행 이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제가 다 준비가 됐어. 버스비가 준비가 됐어.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에 버스가 있어.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 버스 타고 간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려 버렸어. 막 온 전신 만신이 쑤시고 열이 나는데 죽을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을 놈이 죽을 것 같으면, 그래, 빨리 죽자, 이러면 될 텐데. 갑자기 죽기 싫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 순간에 제가 또 한 번,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의 그 정반대를 또 발견했어. 내가 왜 이렇지? 사실대로 하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살고 싶어. 그 이장구, 너 왜 살고 싶어? 그럼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이 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으러 간다고 결심을 해놓고 죽기 싫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꼴이야.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진짜로 죽기 싫어.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살을 일단 보류해야 되겠다. 자살 취소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독감이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히 살고 싶은데 이게 뭐냐 이게. 이거를 알고 다시 재검토를 할 때까지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자살을 일단 보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일단 보류하고 그러면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의사가 되어서 돈 벌어서 잘 살다가 그 답이 나오면 왜 이렇게 살고 싶을까? 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는 건 도대체 그건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상구야 살아라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섣불리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생각에서 자살을 보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암 공포증에 걸려서 네? 하나님을 탁 만나는 순간, 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독감 걸렸을 때 네? 죽기 싫은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고 또 살고 싶다는 마음을 넣어줬을 때 내가 거부를 했다면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살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성령의 음성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 본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상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나비가 본래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되면 그 애벌레가 이제 많이 먹고 이제 뭐를 만들어 고치를 만들면서 자기는 번데기가 돼버려. 그럼 고치 안은 캄캄해. 여러분, 그 번데기 고치 안에 가두어져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해요. 그 나비가 되도록 유전자가 다 갖춰져 있다고. 나비 날개 만드는 유전자, 뭐 요거 만드는 유전자 다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싹 해서 그 번데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다 돼요. 그런데 이 번데기는 자기가 나비라는 것을 몰라. 자, 근데 하나님은 나비가 된 그 번데기, 그 나비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번데기는, 그 나비는 세상이 요 캄캄한 꽃이 아니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밖으로 그 꽃이 안에 캄캄한 꽃이 안에 있는 그 나비를 밖으로 어떻게 나가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그 꼬치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 딱딱한 물질을 녹이는 그게 단백질이에요. 꼬치 그 물질이 그 딱딱하게 굳은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나비 침샘에. 그래서 나비가 자꾸 이제 그 침샘 유전자를 탁 켜주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생산이 되는데 이 나비는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나비 입 밖으로 나가. 그래서 이게 이제 꽃이라면 나비가 이렇게 닦아. 끈적끈적한 게 기분 나쁜 게. 이걸 닦으면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그 꼬치를 녹여서 점점 그 부위를 얄팍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얇아지니까 바깥에서 뭐예요? 환한 빛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비는, 나는 여기만 내가 사는 곳 세상인 줄 알았더니, 바깥에도 뭐예요? 뭔가 있네? 바깥에도 환하네? 그래서 자꾸 이제 문지르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바늘구멍만 하게 탁 구멍이 생겨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때 나비가, 와! 저쪽이 더 좋은 세상 같아. 이 안보다. 여러분. 옛날 나보다. 그렇죠? 새나가 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멍이 커졌지. 커지면 나비가 이제 머리를 내밀어요. 예. 네. 와, 바깥 세상이 보여. 그런데 그 구멍이 좁아가지고 하면서 구멍을 빠져나가. 한참 걸려요. 그래서 다 빠져나왔을 때, 활개를 치고 싶어. 와, 하니까 뭐요? 나비, 날개가 있어, 세상에. 이게 뭐야? 하고, 샤, 해보니까 공중에 부멍 떠. 우와! 푸른 하늘에다가 우와 꽃이고 향기가 나고 가서 보면 뭐 빨아먹어 보니까 꿀맛이야. 우와. 자기가 이런 자기인 줄 몰랐어. 이게 진실이야. 응, 진실이야 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놀라운 진실의 나로 되게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상상을 불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비를 보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되게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생기도 있다. 그만 받아봐.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는 다 새로운 너희로 변할 수 있어. 아직. 근데요, 과학자들이, 이게 나비들이 막 너무너무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게 힘들게 보여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가위로 구멍을 조금 잘라가지고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쑥 나왔어, 나비가. 그 나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못 날아요.
날개를 잘 펼 수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날개를 펴기 위해서 근육도 있고 혈관, 모세혈관들도 있고 그 근육에 혈관이 가야죠. 그렇죠? 그 산소 공급을 하고 영양 공급을 해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힘을 생산해 날개를 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게 그 모세혈관 근육이 발달하게 돼 있어.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여러분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이 암이나 다른 여러 질병들을 이 질병의 구멍을 통과하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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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실의 나를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하고 악령이 방해하고 그것을 내가 또 싸우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웃고 노래하고 이 행동의 선택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새나가 되어가고 있도록 하나님은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생기를 줄 테니 힘내라.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은총이 중3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많은 마음고생 해보면서 아마 은총이 같은 애는 그래서 이제 또 뉴스타트로 오고 여기 우리 우리 이쁜 이 미인 아가씨 이름이 김보배야. 보배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뉴 스타트를 접하고 우리 송이처럼 이게 정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이게 정말 잘 익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래서 절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령으로 잘 생기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잘 익어가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시면서 그 생기를 충만히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진실의 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